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죠. 바로 김영환 씨인데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한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이상규 의원과 김미희 의원 두 의원에게 북한 공작금을 전달해서 선거를 치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전달된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주 특이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김영환 씨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어제 나온 새로운 얘기, 뉴스탑10에 전화로 출연을 해서 또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내놨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제 김영환 씨가 이 자리에서 소개한 새로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것은 김미희, 이상규 이 두 의원에게만 선거자금으로 지원이 됐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김영환 씨는 어제 전화 연결 통화에서 두 의원 말고도 8명에게 더 지원을 했다. 8명에게 더? 그렇습니다. 예. 지방선거에 6명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추가 후보들에게 지원을 했다라고 예. 분명히 진술을 여기서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석기 의원이 돈을 배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예. 이석기 의원이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미 15년 전에 이미 판결에서 다 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안 자체가 모두가 진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판결문은 그 김영환 씨가 민혁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 이후에 나온 판결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김영환 씨가 언제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40만 달러를 받았고 그중에 얼마를 1995년, 96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럴 때에 이른바 진보 후보들에게 지원해라라는 지령을 받고 돈을 지원했다라고 예. 김영환 씨가 진술한 바.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다. 아. 그런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것이지 예. 그 판결문 자체가 자 우리 김영환 씨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한 사실이 맞다, 예.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당시 김영환 씨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 정도로 아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김영환 씨가 저희 취재진과 또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환 씨 지금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석기 지금 통합진보당 의원이 김미희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 과정을 좀 정확하게 소상하게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이석기 의원이 당시 민혁당 경기도 남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지역 다시 말해서 성남을 포함한 뭐 수원 용인 안양 이런 지역들을 조직 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김미희 의원도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미희 의원의 뭐 출마 결정 과정이라든지 그 선거 과정이라든지 그런 전 과정을 이석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의 지휘하에 있는 민혁당 저 의원들이 다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돈의 전달도 역시 이석기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환 씨가 직접 이석기 의원에게 돈을 줬고 그 돈이 잘 전달이 됐다는 걸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제가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하영옥이 이석기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예, 그럼 하영옥 씨한테는 누가 돈을 전달했습니까? 예,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돈이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김미희 씨에게, 김미희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는 건 보고는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증거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증거요?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도 역시 증거는 철저하게 남지 않도록 활동하는 것이 지하당 활동의 철저한 원칙이니까 뭐 흔적이 남을 만한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15년 전에 민혁당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 거론이 됐을 텐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던 건가요? 재판부에서는 다 그런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이상규 의원하고 김미희 의원이 전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판결 결과를 봤을 때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이상규 의원한테 돈이 건넨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과단체 구성원에게 자금 제공한 범법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나오는데 김미희 의원은 당시 미역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김미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그 법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공소장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판결문에도 나오고. 예.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자, 궁금한 거는 지금 40만 불을 북으로부터 받아왔다 이건데 그냥 예.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아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기발한 방법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돈을 직접 갖고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직접 갖고 들어오지 않고 제가 귀국한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더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과 저희들이 어떤 특정 지점을 정해서 거기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을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무덤 앞에 예, 망부석 앞 뭐 정확하게 1m 예. 앞에 깊이 1m로 뭐 묻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파묻어놓으면 그 다음날 저희들이 가서 파가지고 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드보크라고 불렀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당시에 현장에 직접 드보크에 가서 돈을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켰었나요? 예,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화로 40만 불이었다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북한하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셨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연락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된 연락 방법은 북한이 예, 지령을 내릴 때는 그 평양항 방송의 암호문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예, 암호문 방송이요? 예, 암호문 방송. 예. 숫자로 하는 암호문 방송입니다. 예. 숫자를 사용해서 평양 방송 자정에 예, 자정부터 시작해서 뭐 짧으면 30분, 예. 길면 뭐 2시간 가량 숫자로 암호를 쭉 불러주면 그것을 해독해서 전달 받는 예. 것이고 우리가 북에 전달할 때는 무전기를 주로 사용을 아 무전기요 예 자 그러면 예전에 뭐 지금 김영환 씨가 전향을 하셨지만 지금 아직 그 통진당 간부들 그리고 아로와 연루된 분들은 지금 명확하게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종북 세력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종북 세력들이 북한하고도 아직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그것은 뭐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예. 저는 뭐 그중에 일부는 북과 여전히 연결을 맺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요즘은 그 당시 최근 뭐 10여 년간 간첩 사건들을 돌이켜 볼 때 연락은 주로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아 인터넷으로요? 예. 예. 자, 그럼 최근에 뭐 북한하고 국내에 있는 어떤 종북 세력하고 연락이 됐다, 이런 얘기들, 따로 들으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최근에 몇 차례 간첩단 사건들, 예. 예를 들어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일심의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몇 차례 간첩단 사건들을 볼 때, 뭐 그런 연계를 취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종북 세력과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이 서로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공작 사업을 해온 그런 정황들이 최근에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김영하 씨께서 당시 기억을 소상하게 잘 공개해 주셔서 이번 논란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김영하 씨, 저희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김영환 씨께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증언을 내놨는데 네.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시죠. 그 김영환 씨의 그 지금 그 증언은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시에는 그 증거를 남길 수 없었던 시절에 예. 증언이긴 합니다만 바로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은 그 사건의 경우는 되게 주었다는 사람의 그 얘기는 다른 증거가 없어도 법정에서도 예. 그것이 유효한 그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은? 예,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통진당 쪽에서 이 부분을 고소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김영환 씨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전달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적인 또는 그 사실관계로서의 그 경청할 만한 예. 나름대로 증명력을 갖는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에
곧 있게 될, 빠르면 뭐 연내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만, 그 통진당에 대한 정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 현재의 그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영환 씨 관련 이야기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